살아야 되는 거라. 예. 바다를 헤엄칠 때 제일 뒤에서 이제 힘을 원동력을 많이 쓰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건 전혀 근거없어요? 근거는 없고 추측이 제일 영양소 많은 데는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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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이고 맛있어 내장. 내장. 제일 맛있는 것도 내장. 내장. 그다음 맛있는 게 이제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들이 얼룩말 같은 걸 잡아갖고 자세히 보면 배부터 먹어요. 내장이 제일 가까워. 내장하고 그래서 제일 내장부터 먹고 그다음에. 맞아. 어 정말? 맹수들이 잡으면 그러니까 배 터트려서 내장부터 먹어.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러더라. 동물들도 맛을 아는데 사람들은 맛을 몰라고 맨날 등이나 파먹고. 아니 우리 장어게 먹으면서 내장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내장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찍어 잡수세요. 그것도 소금에다. 앞으로 이제 장어 내장을 이제 돈 주고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안 더워요. 맛있지? 먹은 거야? 처음 먹어본 거지, 네. 내장? 네, 저도 장어 내장 처음 먹어요. 아, 근데 피디님, 제가 여기 스케줄에 상하도로 12시 반 출항이라는 게 10시 35분이거든요? 한 분이 지금 배 시간 때문에 타고 나가셔야 돼요. 한 명이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꼬리라는 만화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외로움을 덜 탈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골라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래, 그게 낫다. 네. 아니, 제일 안 외로워하는 사람. 예. 안 외로워하는 사람. 예. No. 좋은 얘기 외로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먹고 가려면. 자 일단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따 드릴까.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눈물을 안 흘리니까. 그래 그래. 야 유나도 왔는데 나는 뭐야 이게. 난 유나도 왔는데 혼자 가는 건 뭐야. 어머니 동네가 너무 예뻐요. 아, 어머니 그 와 목걸이도. 어, 어머니 그 진주예요? 진주요, 진주. 우와. 와. 갓김치도 김장이잖아요. 갓김치 김장하기 가정을 이건 똑같아요. 배추 소금에 절이듯이. 아, 장어 먹고 싶다. 아, 장어. 어. 장어도 먹고 싶다. 자태가 고우시네. 여기. 아, 명인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지금 저희가 이거 만들러 왔거든요? 네. 어머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수시 소라면 덕양에 사는 네. 허순심이라고 합니다. 아, 순심.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도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네. 순심. 연구하시면. 네. 아, 그러면 갓김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네요. 어머니가 상을 많이 받으셨대요. 아, 아니에요. 막 노래 자랑상 받고 그러신다. 아, 노래는 못해요. 제가 노래는 못하고. 요리대에서 상 받으신 거. 이제 뭐 나가는 국선에서 대상 받고 뭐 상 받은 거 많죠. 1등 대상이? 이게 아직 안 절여졌어요. 하여튼 한 2시에서 3시간 정도 절여야 돼요. 아, 절여야 되는구나. 네, 절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3시간, 2시간 못 기다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밀석 절여갖고 왔어요. 아, 요리는 어머니 항상 그렇더라고요. 요리 프로그램 보면 맞아, 맞아, 직접 맞아. 하는데 오래 걸려서 제가 예. 미리 이렇게 준비해요. 맞아, 맞아, 맞아. 어이구, 아. 절인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도시락이에요. 예, 이게 솔직히 이것만 먹어도 되죠, 뭐. 아니요, 양념이 어디든지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죠. 갓김치는 제일 중요한 건 찹쌀풀이에요. 찹쌀풀. 갓이 부드러워지면서 맛이 나요. 젓갈. 이쪽 이곳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건 정어리입니다. 정어리죠? 정어리를 생으로 낸 액젓입니다. 와. 액젓이 굉장히 맛고 좋죠. 맛고 좋죠. 그리고 아, 사투리도 고소해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네. 게 여기 사투리구나. 네,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이었는 것은 정어리. 정어리? 생젓국.
생젓국. 생젓국, 정어리 생젓국. 그럼 담아볼까요, 한번? 그, 아까